스타트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재영님 어서 오시고 혼당님도 하이로 채팅에서 만날게요. 야, 잠깐만. 아,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내릴게요. 잠깐만요. 개꿀차 한 잔만 마실게요. 아, 나이스. 클럽이죠, 클럽. 아, 좀 늦었다고요. 우리가 그래도 8시 전에는 키잖아요. 예, 개꿀차 한 잔 마실게요. 네, 지금 치시는 분 에디 덕스님 저번에 한번 나오셨었죠? 예, 심재용님. 해커 안녕.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초구부터 3점 좋다. 야, 초구에 3점 나오기가. 어저께 쪼갱도 초구에 3점 쳤었나? 네, 빙구 형님 안녕하세요. 잠깐 개꿀차 한 잔만 먹고 바로 키울게요. 와, 일단 마셨다. 여기서 힘! 아, 넘어갔네. 3점이에요, 3점. 자, 두 개씩 2구. 자, 하코 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부드러운 임팩트로 휘는 많이 나가면 안 되고. 그렇죠, 딱 저렇게 끝나야 돼. 예, 안녕하세요. 잘 쳐서 나한테 큰 소리 좀 쳐봐, 두 개씩. 짧네. 이거 맞으면 테이블이 부드러운 거야. 아, 테이블 부드러운 거. 이게 맞으면 테이블이 오늘 부드러운 상태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유, 83 형님, 34개 감사합니다. 짱꼴만님. 땡큐 짱. 100개 감사합니다. 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땡큐 쌉싸비우스. 뭐야 이 개샷은? 저런 샷으로는 득점을 할 수가 없다. 자, 지금 나오시는 분은 이제 유페이스 오늘 5명이에요. 유페이스가. 야, 유페이스가 5명이라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약이 너무 빨리 돼갖고 월요일 화요일은. 지금 치시는 분은 닉네임이 오식견입니다. 오식견. 제 중학교 선배님이세요. 땡큐다.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땡큐다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시작하자마자 150개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은 캠을 다시. 얍. 감사합니다. 오식견. 아, 땡큐다님. 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치시는 분은 이제 강도라인님, 강도라인님. 자, 지금 치시는 이분도 50견이야. 닉네임만 50견이 아닐 뿐이지, 지금은 거의 이제 50견에 접어들으셨어요. 그 지금 치시는 분은 또 이제 민락세븐이라는 닉네임을 쓰셨는데, 민락세븐 클럽이에요, 당구 클럽. 저기, 어디야, 의정부에서 민락 세븐 클럽이라는 당구장을 운영하시는 CEO십니다. CEO. 당구장 CEO님. 자, 어마어마 짧게 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분들에 대한 오늘 유페이스가 다섯 분이 나오셨는데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얼마만큼 치신다는 정보가 없습니다. 자, 지금 치시는 분은 앗 개꽁짜. 닉네임 앗 개꽁짜입니다. 자, 이거는 자, 우라 레즈를 키스 열로 잘 빼야 되겠죠? 열로 가는 순간 키스죠? 두껍게 내공을 밑 코너까지 입니다. 아, 짧아졌는데
샷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요. 자, 두껍게 공한테만 딱 갖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코너로 밀리게끔 회전 다 주고. 자, 지금 치시는 분은 이제 소병호님. 네, 소병호님인데 오늘 처음으로 오셨죠. 건설업을 하시고 23점을 치시고 김행재과 최성훈 선수를 좋아하시고 가장 취약한 공은 오마오시, 가장 치 가장 자신 있는 공이 오마오시, 가장 취약한 공이 짱꼴라. 자, 지금 치시는 장군님은 몇 번 나오셨었죠? 참여하고 싶어서 죽으시려고 그래. 화요일, 수요일 이틀 연속 매번 고정 출연하면 안 되겠냐고. 거의 날마다 지시는데 저번 태약도 첫 출연에 태약도 당하셨는데 너무 재밌으시다고 날마다 출연하면 안 되겠냐고. 아, 오늘 사이렌 울려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자, 3단 바리우스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넘어갔죠. 야, 그래도 진짜 안 내려가니까 많이 안 내려가네. 자,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사이렌은 형은 사이렌 올려줄게. 정신병원 사이렌 올려줄게. 정신병원. 약간 형 정신줄 많이 놀 때가 있으니까 정신병원 사이렌 좀 올려줘갖고 형 좀 잡아가라고. 아, 자, 이거 오마오시를 치셨어. 잘 치셨네. 근데 이걸 이것보다는 오마오시가 아니라 길게 우라를 포크숏으로 치는 게 좋았죠. 어, 태아가 어서 오렴. 자, 우라 회전력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거. 아, 또 파란 공을 왜 저기다 놨어. 저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공은 우라를 칠 텐데 우라가 이쪽으로 5 쿠션을 치냐 이쪽으로 다이렉트를 치냐 5 쿠션을 치냐. 내가 이쪽으로 5 쿠션 치는 거죠. 키스를 어떻게 빼나 잘 보세요. 키스 냈죠. 저 공이 지금 1접구가 여기서 이렇게 가갖고 2접구한테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좀 더 두껍게 치려고 했는데 얇게 맞춰서 키스가 났어요. 자, 이 공을 더블이 있는데 더블을 칠 정도의 점수는 아니시고 지금 점수는 때는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든가 그래서 이렇게 맞든가 둘, 셋, 그렇죠. 야, 나이스. 개구 빨리 하셨습니다. 25점 원삼 잡아줍니다. 자, 우라를 제끼라우스 칠 텐데 1접구가 이렇게 가면 키스가 있죠.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1접구가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돌기에 작게 돌아야 되는데. 18님 별풍선 아, 크게 돈다고 해야 되겠구나. 어, 땡큐가 18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50개. 예, 오랜만에 뵀어. 오랜만이네. 아, 가시빠 그래. 너 오랜만이다, 야. 가사, 너 진짜 오랜만이네? 너 뭐 했니, 그동안? 어? 왜 이렇게 안 보였니? 그러니까 오랜만이야, 아무튼. 좀 놀러 와. 보여줘. 보고 싶다. 아, 일한다. 그래, 일 먼저 해야지. 일하고, 일 안 할 때 당구 치는 거야. 아, 아깝이. 방금 전에 그 우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접구가 이렇게 돼 있고 내공이 이렇게 돼 있고 1접구 키스를 이렇게 크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키스가 있고 그리고 1접구가 이렇게 장쿠션 먼저 맞으면 내공이랑 키스가 있기 때문에 저 공이 어려운 공이에요. 자, 3가 났고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똥창은 아니고 똥창보다 긴 각도로 들어오는데 여기 라인이다. 그리고 내공이 짧은 지점 출발이다. 이러면은 5회에서 34회를 맞추는 공이에요. 이렇게 여기 안을 떨어뜨려야 되는 공이에요. 자, 지금 35, 37 연속 출발인데 조금 길 것 같아. 저렇게 날라오는데 회전력이 어떻게 날라오는 게 좋냐.
최대한 여기서 회전력이 많이 먹고 날아올 수 있는 각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각도에서 그렇게 날아오려면 어떻게? 좀 짧게 각을 재고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오는 게 좋죠. 자, 일자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제공이 어떻게 되죠? 맞고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지 득점이 되는 모양인데 내 공이 요렇게 갔어. 테이블이 지금 좀 부드러울 때는 이런 공이 이렇게 옆으로 휘는 고꾸를 먹는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테이블이 부드러울 때 그런 거 항상 생각하시고 치셔야 됩니다. 키스 어떻게 빼시려고요? 키스 소병훈님? 와, 지렸다.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숙제입니다. 여기서 이게 안 맞았는데 자, 키스 잘 뺐어요. 이거 이거 뺀다는 게 일단은 자신이 생겼어요. 근데 빼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셔서 내 당점을 여기서 이렇게 주고 있으면은 각도 자체가 내 공이 얇게 맞고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짧게 날아오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내 공 모양이 이렇게 직접 아니더라도 길게 맞아도 들어올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 처리가 되잖아요. 길게 빠져도 지금처럼 짧게 빠지면은 이렇게 V자로 빠져나가지만은 이 적구보다 긴 모양으로 들어왔을 때는 뒷방은 양방이죠. 양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점이 이렇게 회전력 많이 살리는 당점을 주시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노트북 아니에요. 노트북 아니고 무선 키보드에 핸드폰을 이렇게 달아놓고 열심히 채팅을 하고 있는 쪼갱이죠.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엄지척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누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정신병원에 신고해야 되나? 정신병자였다고? 자, 우리 50견 선배님, 저희 중학교 선배님이세요. 중동 중학교 선배님. 자, 원쿠션 코너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와야 돼. 깊숙이 무조건 깊숙이.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 아, 역시 셋이다. 셋이요. 잠깐만, 지금 50견 선배님이 22점으로 돼 있는데 23점으로 바꿨어요. 23점으로. 제가 22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와꾸 작가님 시바게 감사합니다. 자, 2점. 너무 안에 두께씩. 자, 이거는 열로 키스로 열로 빠진다는 게 보여요. 이런 공은 깊숙이 들어가면은 뭐야, 회전력을 잡고 쳐서 빠졌다. 지금 거는 이상하게 좀 약간 얍삽이를 쓴 겁니다. 일명 얍삽이. 기술 팔로우, 자연적인 팔로우로 친 게 아니고 툭 쳐가지고 여기를 맞춰서 여기 떨어졌는데 여기서 회전력이 이렇게 날아갔어. 그럼 이거는 회전력을 많이 빼고 약간 얍삽이를 쓰신 거예요. 아, 요즘에 작가님 공 안 치세요? 바쁘셔가지고. 아, 두께씨 1회전 진출하고 왔죠. 아, 1회전 진출 멋있어. 아, 1시간씩 연습. 1시간씩 연습하는 게 어디예요 작가님? 1시간씩 연습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구의 발전에 있어서 하루에 1시간씩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1시간씩만 저는 꼬박꼬박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퀴즈리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신데? 밀락세븐님은? 아, 에버리지를 물어보니까 에버리지가 0.6 정도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두께씨 다음으로 최고 고점자 치수로 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박자 멈췄다가 가야 됩니다. 멈췄다가. 아, 이쪽으로 치셨네. 이건 아니지. 이거는 내공인? 내공을 약간 가볍게 만드는 구질이에요. 저렇게 가볍게란 뭐냐, 약간 회전력을 잡아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지점이 조금
제각도로 다른 것보다는 각도가 이상한데 떨어져야 들어간다는 거죠. 아이고, 이런 거 치셔야 되는데. 18점 치시고 0.3 정도 치시는데 조금 모자란 게 있는데 그렇게 놓고 치셔도 됩니다. 치다 보면 올라갑니다. 0.3, 0.35, 0.3 후반대. 18점 놓고 치세요, 그냥. 0.3이면은 뭐 에버리지 그렇게 놓고 치셔도 돼요. 빵타기 형 같은 경우가 지금 20점 치시는데 빵타기 형이요. 빵타기 형이 저희 다문화 처음 오셨을 때 18점 넣고 오셨거든요. 가관이었어요. 에버리지 0.2 초반대였어요. 0.2 초반. 0.2 초반인데 지금 20점으로 올렸어요. 에버리지 한 0.4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게 불과 세 달 전쯤입니다. 세 달 전쯤. 빵타기 형이 20점 되는데 요즘에 또 다시 또 슬럼프를 오셨대. 한창 자신감 만땅 붙였었는데. 예, 반갑습니다. 야, 이거 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 치기에는 내가 너무 L이잖아. 키스 열로 얇게 빼야 된다는 부담감 생기고, 내고 들어간다고 해도 저 코너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뺐다고 쳐도 저 코너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맞았어요. 지금 테이블이 많이 부드러워서 맞아줬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공입니다. 거의 코너로 가는 각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여기 이거를 먼저 초이스를 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제 거 아닙니다. 저거 두 개씩. 자, 원 쿠션. 자, 투 쿠션. 여기까지 투 쿠션. 어, 좋다 이거. 좋아요. 얍. 아, 잘 치신 것 같은데. 두 개씩 가자. 이거 빵꾸 쳐도 좋다. 이 기대까지도 좋지만. 기대까지 치겠죠? 자기가 제일 고점자라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회전력은 어디다? 거의 이렇게 느낌틀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원 쿠션 맞고 회전력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밑으로. 그죠? 회전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안 주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렇게 가기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자, 직접 치면 여기 좋죠? 30 떨어지면 되죠? 여기 1 잡고 열로 간 사이에, 밑으로 내려간 사이에 내 공이 이렇게 날아가면 되겠죠. 짧게 칠 수도 있고, 짧게 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1 잡고 타이밍을 열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내 공이 여기 39에 있었으니까 여기 떨어뜨리면 돼요. 아우, PPP 좋다. 간만에 행진구 한번 갑니다. 뭐, 여기 쭈삐쭈삐 때 바로바로 엎드려야지, 이런 공. 다른 건 빨리빨리 엎드리더니. 쭈삐씨. 자, 어퍼컷 조심해라. 인생 어퍼컷 조심해라. 잘 쳤어요. 3점. 내일은 안 올리는 게 낫다고? 알겠어. 내일은 카톡 지워야 되겠다. 자, 어머, 짧게. 원 쿠션. 부드럽게입니다. 투 쿠션. 여기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쓰리 쿠션. 이렇게. 뭐야. 그렇지. 아! 너무 놈샷을 했어. 너무 놈샷을 하니까 1적구한테 가잖아. 자청용님, 어저께 VOD에서 별풍선 100개 쏴주셨었네요. 감사합니다. 그거 라이브인 줄 알고 거기다 쏴주신 거 아니시죠? 자청용님. 아, 감사합니다. 어이구, 돌아갔다, 이거는. 아, 내일 다 강퇴시켜버려야지. 조금만 떠들었다 하면 다 강퇴시켜버려야지. 채팅창 얼리고 할 수도 있고. 자, 강도라이님. 이 독사형님. 저희 방송 독사형님 있잖아요. 이독사형님. 이독사형님이 여기 놀러 오셨더니, 오,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도라이님. 어? 저 강도라이님 아니야? 그러시더라고. 다른 담당자 됐었대요. 왕수야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3가 났고 30선 들어가면 된다. 회전력 70에서 40 가는데 길게 회전력 많이 살려야 돼요. 조금 깊숙하다 했는데.
자, 클럽에서 내 공을 70에 잇고 30을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속도를 붙여서 쳤을 때, 회전을 다 주고 쳤을 때, 여기서 70에서 40을 치는데, 어떤 회전력을 주고 치면 좋을지 한번 쳐보세요. 빈쿠션 치기를 한 5번 정도씩만 해보세요. 생각보다 여기 40선상을 찍으면서 앞에를 찍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전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라인이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저 속도를 좀 붙여주시고. 여기서 맞고 이렇게 꺾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대시고, 회전을 많이 살리셔서 한번 쳐보세요. 야, 지금 뭐야? 빵꾸 치셨지? 아, 나이스. 빵꾸 처음 난것 같아요. 1중1. 아, 또한번 빵꾸다. 원 쿠션. 여기서 쳤을 때원 쿠션. 공 맞고, 투 쿠션, 쓰리 쿠션. 여기서 회전력이, 이렇게 먹는 회전력이면 다 빠지겠죠. 이게 이렇게 먹으면 거의 40에서 50으로 날라오는 선상으로 날라오거든요. 이런 빵꾸가. 이렇게 날라와요. 회전을 다 주고 치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얇게 맞아야 지금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는데. 보자. 다 저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것도 지금 되게 길게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회전력이 많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회전 다 줬다. 저런 두께다. 40선상에서 길어봐야 50선상 이 안으로 떨어져요.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노래하는 스피드가 남자는 더 많이 빈쿠션 붙거나 느낄 때그러면은 쿨쌉싸 좀 뉴스. 예외가 생기죠. 아무래도 회전력 먹는 시간이 떨어지니까 좀더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원인님, 별풍선 100개 주시면서 1012번째 감사합니다. 야, 샤샤샷 감사합니다. 당도 많이 배우시고요. 질방하세요. 즐거운 당구 방송. 노래하는 원인. 노래 당구 치는 원인도 아니고 노래하는 원인. 자, 이거 오라치는데 키스가 있습니다. 잘못 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내공 여기서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서 키스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조금 지금 각도에서는 키스가 많이 보이는 각도입니다, 여러분. 저게 하점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왜냐하면 일적구가 사실 좀더 두껍게 치면서 내공 회전을 더 살려야 될 공인데 저렇게 치는 스트로크가 아직은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각도가 어떤 각도인지 보시고 한번 쳐보세요. 일적구를 보내면서 원쿠션에서 내공을 회전에 많이 살려야 될 송빅보스님 공들이에요.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 뉴스. 아이고, 송빅보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코너로? 25 떨어졌으니까 코너 쪽으로 가는데 회전력을 약간 줄인 상태에서 날아갔어요. 자, 멀티 안으로 뭐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두꺼네. 이 공은 뭐칠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은 브룸달한테 쿠드롱한테 이런 공만 간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이길 수 있죠. 이런 공만 간다 그러면. 자, 일단 회전을 많이 주고 치시는데 예상 진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빨강 노란 공 일단 맞추고 여기서 아이고 안 되네. 내일 몇개몇개 놓고 칠지는 모르겠고요.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어마워시 치겠죠? 어마워시. 여기서 원쿠션 회전력 많이 살려서 쭉 내려오게끔. 두껍게, 우라야? 우라도 괜찮지. 자, 우라를 칠것 같은데. 자, 원쿠션, 투쿠션. 여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야. 딱 두껍게 치면서 제게 나오. 야, 이상해.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날라오면은 이 공이 득점하기 쉽지가 않죠. 부름달 꾸드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부름달 꾸드롱한테 저런 공만 가면은 제가 이길 수 있죠. 저런 공만 가면.
저게 성공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한 20% 될려나요? 저런 공 성공 확률이? 공타율이 80%라고 80% 나올 텐데. 에버 1만 쳐도 이길 것 같은데요? 저런 공만 간다고 하면은. 뭐 우라를 쳐도 되고 오마오시를 쳐도 되는데 우라가 뭐 얇게 맞은 거죠. 자, 짱콜라 반담을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잡들아, 어서 와라.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칠 건데 당점을 지금 많이 낮췄죠. 여기서 살짝 후진을 갈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낮추면은 후진을 가서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좀 기나요? 그러니까 저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 원쿠션까지 지금 이렇게 후진을 해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후진이 된 만큼 라스트 각도는 길어지겠죠. 여기 떨어지는 지점이. 근데 이것도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원쿠션에서 이렇게 옆으로 많이 꺾일 수가 있어요. 테이블이 딱딱해진다 그러시면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해서 갔을 때는 지금 이게 길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거는 어려운데 오마오시를 치는데 거의 뭐 어렵다 봐야죠. 이건 뭐. 맞으면은 뒷공이 항상 좋아지는 공이긴 한데 이 공이 각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이렇게 됐다 이거. 야 이렇게 치셨다고? 이렇게 치셨다고? 아 맞다.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방송 그 방종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저희가 그 팬클럽 1000명 넘은 기념으로 저희가 그 팬클럽 되신 분들 팬클럽 분들에게 큐대 한자로 이벤트로 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큐대 그 풀세트로 해가지고 저번에 그 보코테 그런 정도의 큐 가격입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그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어요. 1등, 2등, 3등 맞추기 두 개씩을 빼고 7명 중에 1등, 2등, 3등 맞추기 해가지고 맞추신 분께 한 분께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방종을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저희가 이제 어느 날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초구 1등, 2등, 3등 맞추신 분께 한 분께 드릴 거예요. 한 분께.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복이 되셔서 당첨이 되셨다 그러시면은 그분 만약에 한 네 분 나오셨다. 근데 거의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분 나오셨다 그러면은 그분 네 분에서 또 하나를 해가지고 다음날 그 1등이 가려질 때까지 해서 한 분께 골이나 그 큐를 포함해서 풀세트로 하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토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큐로 4등분? 그렇죠. 이게 팬분들께 해드려야 팬 가입 대신 기념으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당첨자 안 나오면 계속 2월이죠. 당첨자 안 나오면 2월이에요. 2월. 누적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뺄게. 오히려. 별풍선 10개 땡 풀잡사 뷰스. 아유 탱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팬클럽 되셨네요. 하나씩 뺄게요. 익스텐션 하나 빼고 큐가방 하나 빼고. H길동님 구독 감사합니다. 잡들아 잘 맞춰봐봐. 1등 2등 3등인데 오늘 말고 그 목요일날부터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1등 2등 3등 맞추시면은 큐가 나갑니다. 아 고리네어 큐의 장점이요. 제가 사실 뭐 장점만 뽑아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좋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냥 고리네어 큐의 장점은 뭐 딱히 없어요. 뭐 제가 뭐 나무가 좋다 뭐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노멀합니다. 그냥 쓸만해요. 뭐 저거 뭐가 어떻고 이렇게 뭐 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런 것도 몰라요 사실. 그냥 썼는데 좋아요. 좋으니까 쓰고 있는 거죠.
예, 바티콜린 이벤트 하나 거세요. 승부 조작하다가 손모가지 날아간다. 자, 리버스. 빵꾸 안 치네. 빵꾸 안 쳐, 우리 두께비씨. 야.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아, 나 진짜. 아, 창피해 죽겠다. 어? 뭐 저렇게 창피하게 쳤어. 두께씨. 아, 창피해. 거기 그 구멍으로 좀 들어가 봐. 아, 예, 별시씨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짧아. 아. 원래 이론에 강하고 실전에 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론에, 거의 대부분이 이론 강하신 분들이 실전에 약할 확률이 더 커요. 왜냐면 이론을 워낙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자세를 잘못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갑자기 힘이 들어가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계시는. 어, 야, 안 넣으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공은 자, 이 공을 포쿠션으로도 칠 수도 있는데 포쿠션으로 치자니 1적구가 날라와서 여기서 키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큰 공이에요. 그걸 빼고 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빼고 치나. 아니면 접시를 쳐야 돼요.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 공이 좋았죠. 근데 회전이 아까 그 말 해가지고 20라고 해가지고 내가 갖고 20라고 했거든. 아, 이거 누가 사다 주셨어? 삽신 교주님. 보여주고. 야, 아니,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셨거든. 오셨는데, 나한테 카톡으로 온 거야. 뭐 맛있는 거 사고 싶다고. 나는 참갈 때 올 줄 알았거든. 이미 와 있네. 진작 말씀하시죠. 그래도 사고 싶다. 아, 잘못했다고 전해드려요. 아, 예. 삽신 교주님, 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야, 야, 이거 좋은 건데. 야, 벅스, 에? 미러키, 스타벅스. 야. 자, 저 빨대가 있으니까, 이거는 마스크를 안 벗어도 돼. 네, 안녕하세요. 아니, 체니 아빠라는 닉네임을 쓰시고, 해커 형님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잖아. 추후 가격 얼마짜리 장만하는 게 맞을 것 같냐고요? 개인 능력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경제적 지금 좀 여유가 있다. 지금 한 뭐 예를 들면 한 200만원, 300만원 여유가 있다 써도 된다. 그러면 그만한 거 사는 거고. 지금 개인 큐는 갖고 싶은데. 아우, 영원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샷샷샷. 조금 당구는 개인키는 갖고 싶은데 경제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싼 거 사시는 거고요. 야. 맛있어. 맛있어. 바닐라. 죽인다 이거. 어, 린제야 어서 와라. 자, 이 공은, 자, 씨깍기를 치는데 사실 장단, 단이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에요, 이 공이. 씨깍기 리우스를 치는데, 아이고, 너무 길다. 과분하지 않죠.
블랙맘마의 뭐 아우라 팁 쓰는데 과분한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100만원짜리 쓰셔도 되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나중에 여유가 좀 더 생겨졌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되고, 자기 만족인 거죠 뭐. 개인큐 하전자분들이 아무리 뭐 좋은 비싼 큐 써도 뭐 잘 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절대 뭐 좋은 큐 쓴다고 에버리지 뭐 장거 확 잘 맞는다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께씨 노란공이야? 죽어있네? 빗공 받는 것도? 이거 투가락 있을 것 같은데? 투가락, 투가락 치면 될 것 같은데? 예, 언더님, 감사합니다. 투가락. 깊숙이. 드렸다, 우리 두께비. 나이스. 이인범님 구독 감사합니다. 산초 81님 별풍선 10개 땡큐. 산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그 Q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Q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지금 팬클럽이 갑자기 조금씩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자, 하쿠를 칠 텐데 일적. 야, 뭐야? 하쿠 안 쳐 또? 야, 이거 빠질까봐. 기대까지로 갑니다. 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빠질 데가 없죠. 키스만 안 나면 되는데 키스 나겠냐고. 이거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근데 혹시 낼 수도 있어. 예, 감사합니다. 그럼 하쿠 레지 빵 치는데 내공 빨리 돌아야 돼. 일적고 키스 저렇게 빨리 돌아야 됩니다. 내공 한 박자 쳤다가 어떻게 그렇게 가면은 공이 두껍게 맞았다는 거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안 맞았어. 아. 휘리오님께서 지금 오늘 신청하고 내일 참가할게요 그랬는데 뭘 이벤트 참가하신다는 거죠? 삽신교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여기 중독돼서 보고 있습니다. 아, 예예예. 예. 많이 배우십시오. 요거까지 맛있는 것까지 사다 주시면서 별풍선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방송이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일단 또 재밌어야죠. 재밌게.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시카끼리 뉴스. 자, 아, 제 라인 좋다. 지금 저게 당점 높고, 자, 라인 좋잖아요.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봐봐. 와, 이렇게 빠져도 아까를 빠져나. 당점하고 두께가 딱 좋아 보입니다. 저렇게 엎드렸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엎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예, 오식견님은 저희 당구장에서 여기 원래 다니시던 분이세요. 저희 그 중학교 선배님이세요. 제가 선배님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와서 선배님인 거 알았어요. 그 엎드렸을 때, 아, 저거는 무조건 없다. 아니면 어, 저거는 잘하면 되겠, 잘하면 되겠다 하고 저건 맞아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모르잖아. 점점 좋아지면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상대방한테 이렇게 느껴지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공은 구독 감사합니다. 스트로크를 잘 스타일을 모르겠지만 짧게는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데. 아, 봐봐. 들어갈 것 같았어요. 엎드리는데 라인이 좋아 보이죠. 지금 치시는 이 강도 라인님 25점 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최고 구력이, 물론 점수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구력이 최고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스트로크를 보면은. 자, 부드럽게죠, 부드럽게. 항상 부드럽게입니다, 저런 공. 학구의 기본은 너무, 아, 회전량을 너무 빼셨다. 저렇게 치실 거면은 두께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얇게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력을 제가 느낌핍 어느 정도는 조금 주고 치시든가 일적구 위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25점 정도라면은 지금 치시는 25점 정도 수준이시라면은 지금 큐즈를 또 갖고 계신다 그러시면은 일적구를 여기다 세울 것 같은 경우였으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날라왔으니까 그럼 회전력을 좀 줬어야지.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
생각보다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회전 이야기. 근데 일적으로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당근 같은 회전이 맞는 거죠. 자, 이거 뭐 쓰실래나? 노래하는 원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원희님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 노래하는 원희님 노래를 원래 되게 잘하는데 당구를 즐겨 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은 저희 방송에서 한번 죽방을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방송실에 들어오셔서 노래 한 곡 뽑는 거 어떻습니까? 노래 잘하시는 분 아니세요? 자, 이건 뒤에 거는 바운딩을 치는데 지금 각도에서는 1쿠션, 2쿠션, 3쿠션이 나오기가 힘들죠. 이렇게 가겠죠. 뒤로 4쿠션으로 봤어야지. 아, 아파트 분녀회장 같으시다고 봤다고요? 된장 린제도 노래 좀 하지. 아, 경기 참여는 아프리카에서 그 팬클럽 되신 분들 한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 이쪽 카톡 문의를 하시면은 점수 때에 맞는 요일에 참여를 할 수가 있으세요. 아, 너 방송에서 노래 부른다고? 알았어, 린제야, 너 방송에서 너 노래 한 곡 불러라. 아, 저 린제가 노래를 잘하는데 약간 그 팝을 잘해요, 팝. 팝 락커 스타일이야. 락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무슨 장르라고 해야 되냐? 된장 린제야. 아무튼 너 느낌이 있어. 저는 뭐 고음 잘 된다 막 그런, 너무 고음 잘 된다고 해서 노래를 잘한다는 기준 삼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 딱 들었을 때 당구로 치면은 기본공을 치는데 기본공에서 아, 저분 고수다라는 걸 느껴지잖아. 노래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인 노래를 부르는데도 잘 부른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 네, 살태양님 어서 오세요.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본 공에서 잘 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구 칠 때 기본 공. 삼시세끼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12, 20, 30, 40은 길겠고 30은 조금 짧겠고 30부터 조금 길오 짧지. 오! 되나요? 아예 안되네. 무사시 스트레이트라고 그 용철이, 신용철은 제가 아는 그 신용철이 맞지? 그 얘기하시더라고 민낙세븐님이. 자, 이쪽으로 키스 빼고 내공 1쿠션, 2쿠션, 3쿠션. 네, 노래하는 원희님 노래 열심히 부르세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몇 점까지 잡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잡아주고 치죠. 두께 치면 30점이고 나머지가 최고 높으신 분이 25점인데. 좋다, 2점. 자, 여기서 빨리 엎드리는데 자신있게 여기를 자신있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확고 레지를 쳐서. 자, 보겠습니다. 어우, 잘 친듯? 아, 여기서 3점. 야, 잘 쳤다 이거. 여기서 이걸 잘 쳐야지. 여기서 이걸 잘 쳐야지. 왼손으로 이거 오마우스 이정 힘드나? 분명히 오리발도 이용할 거야 아마. 그렇지, 맨날 바닥 보고 다니지. 바닥 보고. 자, 이 공을 쳐서 여기서 요렇게 너무 많이 갔고 요렇게까지 만들고 여기서 원쿠션, 투쿠션 쭉 내려가게끔 이렇게. 아, 좀 못 내려갔어. 너무 셌다. 너무 셌어.
아. 자, 이 공은 칠 공이 마땅히 없는데 이 비켜치기를 치는 것 같은데 키스를 잘 빼나? 못 빼죠. 지금 거는 키스 빼기가 굉장히 힘든 공이었죠. 아, 오늘따라 얼굴에 땀이 많이 나네. 예, 안녕하세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800개 미션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800개 미션. 다음 날에도 유튜브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 800개 미션이 되시면 됩니다. 800개가 안 된다. 다음 날 유튜브 하루 휴방입니다. 미션입니다. 아이고. 네, 캠이 위로 올라왔어요. 느낌이 더 좋죠. 저희 딱 봤는데 캠 위에 있으니까 느낌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마스크. 내일 여러분, 오늘 문자 온 거 보셨죠? 그, 긴급 상황 문자 온 거 보셨죠, 여러분? 긴급 상황. 내일 미세먼지 작살이라고 마스크 꼭 끼고 나가라고. 웬만하면 집에서 나가지 마세요. 예. 아, 나이스. 웬만하면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요. 그 집에서 그냥 저희 방송이나 보시고 그 초저녁에는 빨리 퇴근하세요, 그냥. 빨리 집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지금 더블 잘 치셨네. 자, 학구를 칠 텐데 여기서 1적구를 키스를 열로 틈하게 빼고 칠 건데 당장을 많이 내리면 열로 오겠죠. 많이 짧게 빠지겠죠. 이쪽으로 이거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껍게는 치는데 봐봐요. 회전력을 당점을 내렸어. 잘 치셨다. 이거 확실하게 파이브 쿠션으로 이게 결정을 하고 치셔야 됩니다. 야, 이거 잘 치셨네, 방금 거. 키스 앞으로 싹 빼고, 내공 파이브 쿠션으로 보고. 또 공이 어렵습니다. 이런 공은 냅다 발라버리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게. 안 맞으면 이쪽으로 맞게. 좀 세게, 약간 좀 큐 무게로 쭉 날려야 되겠죠, 이런 공은. 큐 무게를 다 실어서 다 날려야 되겠죠. 일단 너무 두꺼웠다. 이 공은. 자, 저 더블을 치는데 봐봐요. 지금 또 이런 각도. 이런 각, 45도 보다는 조금 안 되는 각도인데 또 마이너스 많이 지고 있잖아. 야. 그러면서 두께가 지금 엄청 많은 얇은 두께로 맞았어요, 이렇게. 얇은 두께로 맞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내려갈 수가 있던 거지. 두께가 조금이라도 두꺼웠으면은 또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나왔어요. 아, 그린 로즈꽃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린 로즈꽃님 처음 뵀는데 감사합니다. 기존에 팬클럽이셨네. 얍! 아우, 나이스. 자, 1점. 이거 양방으로 치면 되겠죠. 들어오는 라인을 25 라인으로 잡으면은 안 맞으면은 뒤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25 라인을, 아, 20 맞았어요. 그럼 20 맞으면은 지금처럼 직접 맞을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떨어졌다 그러면 뒤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타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우라치면 되겠죠. 자,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40, 최소 40은 떨어줘야 돼요. 아, 그 공이에요? 어, 죄송합니다. 나 노란 공인 줄. 얍! 아, 나이스. 3점. 지금 이분은 봐보세요, 여러분. 팔에
야쿠자 문신이 있어. 야쿠자. 야쿠자 같아요. 얼굴도 심상치가 않아. 야, 목장갑이야. 야, 지금 이거 맞추는 거 몇 개 득점 보니까 이분도 잘 치시는데? 소병호님도 좀 구력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 타투를 하셨는데 야쿠자 타투 같아. 이게 약간 컬러 그 파란색 막 빨간색 막 이런 게 막 들어갔는데 요 손등에 이렇게 있어. 와. 짬네. 저 혹시 스티커 아닐까요, 여러분? 스티커? 문방구에서 파는 거 저거. 어? 방송 나온다고 저 스티커 하고 오신 거 아니겠죠? 아, 야, 이 탈이 아, 나 마음에 들어 이런 탈. 자, 이거 치는데, 야, 이거는 3쿠션을 열로 보고 쳐야 되죠. 열로 보고 치는데 여기 자리 어디다? 소병호님 별풍선 짧게 했거든요. 이 정도 떨어져야 되겠죠. 야, 소병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야쿠자님. 야, 닉네임을 이제 야쿠자로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멋있으셔. 10개 감사합니다. 자, 키스 열로 얇게 빼야 되겠죠. 그리고 내공, 코너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다 살리고. 이렇게 되면 짝이 갈 건데, 열로 V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큰 공이죠. 처음부터 내공이 짧게 들어가니까 나스트도 여지없이 짧게 가는 거죠. 조금만 길게 들어가도 이거는 맞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아, 덴버껌. 와. 안 맞았네. 태양풍님 구독 감사합니다. 왜 파이브 아프 이용해서 치면 잘 안 맞죠? 아직 파이브 아프를 내 스타일로 적용을 못 시켜서 그럽니다. 파이브 핸드 아프 시스템은 자기 스타일로 약간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는 회전이 좀 많은 편이다. 아니면 회전이 좀 약간 적고 둥글둥글하게 다니는 편이다. 아니면 나는 좀 날카로운 편이다. 날아가는 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거의 비슷한데, 떨어지는 지점은 거의 비슷한데, 회전약이나 스피드, 요런 게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야, 이거 하쿠 치셔야죠. 예? 하쿠 치면 되잖아. 드론 라인 똥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하쿠 쳐야 되겠죠? 오, 야, 이제 아시네. 자, 20에서 25 사이, 여기 안에 떨어지면 되고, 여기 날아가는 지점이 여기서, 이렇게만 날아가면 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이 안에만 떨어지면 돼요. 여기 하나 떨어지고, 축쿠션 자리 여기. 얇어. 이걸 부담을 많이 느끼셨네. 짧게 들어가긴 했어요. 이 공을 섣불리 못 엎드리고, 그리고 이 공으로 엎드렸는데 이렇게 날아갔다는 거는 이 공의 부담을 좀 느끼신 거예요, 처음부터. 야, 근데 저게 짧게 맞아주면서 다음 런이 이렇게 섰어. 잘 되는 날이죠. 잘 잡고 그냥 맞아있죠? 자, 여기 안에. 자, 여기 안에 떨어지면 됩니다. 여기 안에. 이거는 여기 안에 떨어지면 되고요. 자, 이 공은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서서 이렇게 칠 건데, 자, 요 정도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거리에 있는데 두께를 요 정도 썰어야 되는데, 저 두께가 어느 정도냐? 굉장히 얇은 두께. 생각보다 얇은 두께를 쓰셔도 되고,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공 상태에 따라서 치는 방법이 좀 틀려지는데, 이런 상태는 내 공이 혹시나 많이 꺾여서 짧아질 수가 있어요. 돌아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두께가 봐보세요. 1족과 여기 있던 게
바로 앞에 맞아서 이렇게 날아갔어. 생각보다 두께를 많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치면 어렵습니다. 두께를 좀 얇게 썰어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두께에서는 일적구 두께는 어떤 두께를 쳐야 정확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8분의 1 두께도 있고 8분의 2 두께도 있고 8분의 3 두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절대적인 두께라는 게 있어요. 공마다. 저 공은 어떤 두께 이상을 쳐버리면 무조건 없다. 그런 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두께가 어떤 건지 잘 찾으시면 되겠죠. 짧게 사이로 안 빠지면 되죠. 사이로만 넙 골. 아깝다. 이런 거는 이게 다이렉트로 보시지 마시고 방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두께에 대한 자신은 이 정도 자신은 있어야죠, 그죠? 이 깊숙이 보시는 바깥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열로 다이렉트로 맞아도 되는데 빠져도 길게 빠질 수 있는 당점과 두께를 선택을 하고 치시는 겁니다. 야. 그래야 양빵이라는 걸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양빵이라는 거를. 양빵 공인데 나는 양빵이 적용을 못 시켜. 그거는 설정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빠지더라도 길게 빠지게끔 쳐야 양빵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빠졌는데 지금처럼 앞으로 빠지면 양빵이 아니죠. 그거는 양빵은 거꾸로 양빵인 거죠.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고. 지금 치시는 에디덕스님은 두께씨한테 알따를 받습니다. 알따.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빨리 해보세요. 빨리.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야, 다이렉트로 맞겠는데 이거? 안 맞네. 뭐 회전을. 와, 무슨 저런 회전이 다 있어. 너무하네. 뭐 우리 오식견 선배님 아닙니다. 아니 지금 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예? 10도 어디고 20도 어디고 시스템 자체를 하나도 모르는 3년차 24점인데 수시 올리려면 시스템 익혀야 할까요? 승률은 8할이 나옵니다. 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지금? 예? 아 점수판이요? 카메라가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저희 거 점수판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저희도 보여드려요. 저거 여러분 이거 봐요. 여기 있잖아요. 스코어 개 잘 보이죠. 다른 데보다 더 잘 보이죠 여러분. 스코어 장난 아니죠. 네. 이렇게 선명해 보일 수가 있나요 스코어가? 스코어 쓸 일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저거요? 저거 270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270 카메라. 카메라를 여기다가 하나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지금 찍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8R은 어떤 승률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우스에서 40점 놓고 치잖아요. 40점 놓고 쳤을 때 8R 승률이에요, 8R. 35점 놓고 쳤을 때는 90에서 95% 정도까지 나오는데 40점으로 올리면은 그 한 10%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35점에서 40점, 39점까지 치고 죽는 경기가 한 지는 경기에 있어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그 이하로 쳐서 죽을 경우가 나머지 한 20, 30% 차지합니다. 8할 승률이면요, 여러분. 그거는 완전 강도예요, 사실. 근데 고점자는 사실 좀 당구 자체 고점자는 인정해줘야 되겠죠.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근데 저점자 그 저점수를 놓고 80% 한다는 거는 큰일 납니다. 아이고 아깝이. 네, 시스템은 안 배우셔도 됩니다. 아까 질문하신 777님. 777님 그 시스템은 안 배우셔도 충분히 30점, 32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시스템 몰라요만 여쭤보셨으면 됐는데 그 8할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8할. 아유. 아니 당연히 8할 24점인데 승률 8할이 나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삐지지 마시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승률입니다. 잘못된 승률이에요. 당구장에 8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가 8할이면은 누구는 분명히 2할의 승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2할은 뭐냐고. 이 2할은 뭐 어떻게 놓고 쳐야 되겠냐고. 저랑 주케스랑 다이다이로 치면은 8대2 정도 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이다이로 친다고 하면은 제가 뭐 9할도 나올 수도 있고 100%는 안 나오겠죠. 질 수도 있으니까. 8할 나온다고 그러면 두께씨는 20% 승률로만 계속 승률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당구장에 있으신 분들이 누군가 이하를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뭔 피해냐고. 이거 뭐야? 먹어. 너 먹어. 아! 눈깨. 자. 야, 뭐야? 아, 이거 뭐 잘못됐는데? 자, 꼴등부터 말씀드릴게요. 꼴등. 68할, 독불장군님입니다. 야! 68할, 독불장군님. 그리고 72할, 강도라이님. 강도라이님이 7등입니다. 강도라인이 7등. 그 다음에 6등이 소병우님 82R. 소병우님이 82R입니다. 그리고 5등이 오식견님입니다. 오식견님 92R. 그리고 4등이 앗 개꽁짜님 102R. 개꽁짜님이 102R. 그리고 3등이 에디덕스님 107R. 아이씨. 그리고 밀락 세븐클럽님이 127할. 밀락 세븐클럽님 127할. 뭐야? 그거 잠깐만 지금 봐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봐야 돼. 지금 아니야 안돼. 이거 빵꾸 아니에요. 투코예요 투코. 빵꾸면은 그렇게 짧게 안 나와요. 깊숙이 들어가니까. 공부터 맞았는데 투코입니다. 이런 거 투코라고 해야 돼. 빵꾸가 들어갔으면 깊숙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또 이렇게 갔다는 거는 빵꾸가 안 됐다고 봐야 돼. 저런 거는. 잠깐만. 두께씨 150알 맞아? 3코는 맞는 거 같은데. 아니,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게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안 돼. 두께씨 150알 맞냐고. 그럼 구라 같아? 자, 1등이 150알 맞대요. 와, 두께씨입니다. 두께씨 150알이에요. 말이 돼? 나 지금 물어봤어요. 지금 잘못 적은 줄 알고 지금 또
기빈님 팬클럽 감사합니다.